아들 같은 우리 창민이 한번 이렇게 꼭 한번 안아주세요. 네. 예. 저는 저 배우 광역시 시니어 연맹 회장 최남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연맹 회장. 네. 예, 본인 시니어 연맹 회장님이시라고요. 예. 시니어. 대구. 예, 대광역시. 아. 예. 아무래도 그 시니어 볼링 회장님을 하다 보면 뭐 볼링 실력이 상당하시겠네요. 돈도 많아요. 돈도 많아요. 멋집니다. 주변에서 돈도 많으시다고. 예. 아 지금 온몸에 다 거리. 목에는. 목에도 거리고요. 와! 야, 혹시 위에서 하는지 이는 아니 좋아해서 이도 있어. 아 이도 있어. 금리가 있어. 금리 있어 안에. 아 이도 있어. 이도 있어. 금리 있어 안에. 오늘 그러면 회장님 누가 응원하러 왔습니까? 우리 저 며느리 뭐 아~ 마누라 아~ 뭐 됐습니다. 막 이거 딸내미 손녀까지 나왔습니다. 손녀분까지. 예. 우유 빅살 최낭률 사랑해요 최낭률 아버지 화이팅. 아, 이거 괜찮네. 왜냐면 사업을 하시다 보면 바쁠 텐데. 예, 예.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볼링 칠 시간 있습니까? 또 건강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아, 볼링 건강에 도움이 됩니까? 상당히 많이 되죠. 어떤 도움이 됩니까? 그, 제 입으로는 도저히 이야기 뭐 하겠는데, 우리 저 집사람한테 물으면 알 겁니다. 장사네. 좋은데. 우리 안에 하니까. 잠깐만요. 사모님. 볼링이 남자한테 참 좋습니까? 좋습니다. 대박, 대박. 야. 우리 남편 멋집니다. 사랑합니다. 예, 아니 볼링이 아, 이게 웃기다. 남자들에게 좋은 종목인지. 예. 왜 집집마다 달라요? 집집마다. 예. 아 그래요? 예, 좋은 집도 있고요. 좋습니다. 마지막 선수를 큰 박수로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볼링과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는 착한 남자 정인재입니다. 이야. 볼링과 사람을 사랑하는 이야 착한 남자. 자 봅시다. 주특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볼링의 주특기가. 아 주특기는 풀어도 못 친다는 사이드 훅입니다. 풀어도 못 칩니다. 풀어니 훅 앞전 놔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내 랭킹 6위입니다. 다시 한번 더 푸르님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주특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추어만 칠 수 있는. 아니 또 다른 또 주특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같이 이제 경기를 할 때. 경기를 할 때? 예, 제가 못 치잖아요. 본인이 못 칩니다. 예, 남들 못 칠 수 있도록 뒤에서 말로 방해하는 게. 뒤에서 말로 방해하는 게. 아, 그게 있기로 할까요? 우리도 우리 있기 하면 보통 아니에요. 회장님! 오이. 할 때 어디를 타고 있는데? 가는데? 가는데 뒤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 그 주특기라고 그러는데 그걸 확실히 정하자고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 그러면 일단 예를 들어서 네. 이성훈 선수가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세 잡고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이성훈 선수 칩니다. 지금 네. 이제 준비 어디를 탈 때 네. 이성훈 선수가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세 잡고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이성훈 선수 칩니다. 지금 네. 이제 준비 어디를 탈 때 시작. 오 던져봐야 두 개. 오 던져봐야 두 개. 볼링 에브리지 어떻게 되십니까? 아, 조금 속였습니다. 180. 예? 180입니다. 조금 속여서 180이라고요? 예. 가족분들에게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여보, 사랑해. 우선 에이, 브라보! 용돈 좀 많이 줘. 저거! 저거! 하이! 아님 어디겠습니까? 저거! 예. 용돈이 40인데.
50까지 올려달라. 50이라. 어. 아, 50까지.